깜빵 갔다 온 사람. 야, 깜빵? 일곱 번 갔다 온 사람이야. 장난 아니야? 야, 죽을래?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커피 하나 다 먹어간다, 어? 아빠 생일 선물 사기로 했잖아. 알겠어. 애기 똥기저귀. 똥기저귀 갖다 버려. 갖다 버리라고. 집에서. 야, 시간이 몇 시냐? 시간? 어. 시계 있잖아 너. 그래, 몇 시냐고. 지금 너 30분이나 지각했어. 아 그래? 네가 일찍 온 거지. 3시에 응? 만나기로 했잖아. 야, 오빠가 좀 늦으면은 어? 늦나 보다 하고 동생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 커피. 내 커피 안 시켜놔서? 네가 사. 왜 내가 네 걸 사? 아, 겁나치사. 지 혼자 처먹은 거 봐. 내가 저런 걸 내 오빠라고 하다니. 아, 진짜. 야, 아, 저런. 박서준이 내 오빠여야 되는데. 왜? 박서준이 네 오빠라고? 야, 그럼 너무 안 닮았다, 너랑. 똑같이 생겼어. 아, 끝나. 그거 닮았다. 너도 남자잖아. 어? 박서준 씨랑 남자인 거 되게 닮았네. 야. 너 나 되게 남자답잖아. 응? 야, 그리고 너는 오빠한테 저런 거가 뭐냐, 저런 거가. 어? 말 좀 똑바로 해. 뭐랄까? 오빠라고, 오빠라고 해야지. 오빠. 어휴, 오빠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오빠 해봐. 싫은데요? 오빠 해봐, 오빠. 싫은데요? 오빠 해봐. 싫은데, 내가 왜 네가 뭔데? 너 나한테 오빠라고 안 하지? 네 인스타에다가 네 화장 지운 사진 올린다. 올려라, 올려. 어? 화장 지운 건 안 지운 건 똑같아. 어, 맞지? 어. 아니, 똑같이 못생겼지. 똑같이 못생겼지. 예쁘거든? 어? 올린다, 그럼 지금 올린다, 진짜? 어, 올려, 올려. 어? 올리세요. 머리긴 나야, 너는. 그냥. 어, 올리세요. 나. 난 이 컴퓨터에 있는 야동 다 지워버릴 거야. 아, 지운다고, 그거를? 어. 또 받으면 돼. 또 받으면 돼. 어? 너, 내 거 지우지? 응. 어. 네 눈썹 가위로 나 코털 깎을 거야. 아, 더워, 어? 진짜. 코털 깎는다. 어우 더러워. 어우 진짜 깎기만 해봐라. 그 비싼 거다. 어? 응. 깎으면 나 네 면도기로 내 곁털 깎을 거야. 아, 내 걸로? 어. 네 곁털 깎는다고? 어. 깎아. 어차피 나 걸로 맨날 곁털 깎아서 곁털 껴있을걸? 아 더러워. 어? 그 식초 냄새가 좀 날 텐데 그거. 아, 야 네가 깎으면 야 식초 냄새 더 나겠다. 야. 야. 아 진짜 저런 말이 무슨 여자친구가 있다고. 네 여자친구는 거짓말이지? 아닌데? 있다고? 여자친구 있어? 야 설마 그거 아니냐? 그 AI 알지? 안녕하십니까 뭐 여자친구입니다. 오늘 여자친구 버전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이거 아니야? 아닌데 아닌데? 야 사진 보여줄까? 아 겁나 예쁘지? 에이씨 응? 속았네 속았어. 밑에 스노우 적혀있네. 어? 이 다 뽀샵한 거 아니야. 야 뭔 소리야. 실제로 보면 더 이뻐. 실제로 본 적은 있냐? 야야 봐봐 여기 비키니 사진 보이지? 비키니 몸매 장난 아니고 보이냐? 오빠가 밖에 나가면 이렇게 몸매 좋고 이쁜 여자들 만나러 다녀. 에휴, 딱 봐도 그 봐봐 배경 사진 그 다 찌그러져 있잖아. 그게 뭔지 알아? 뭐? 여자들이 그 뽀샵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 배경이 찌그러져 있어요. 아 이게 에휴. 몸매 보정한 거라고? 알기나 하냐? 실제로 보면 몸매 더 좋거든? 내 여자친구는 몸매 보정 이런 거 안 해. 어, 너나 맨날 몸매 보정하지. 야 내가 몸매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응? 쭉쭉 빵빵한데. 아 그래? 쭉쭉 빵빵하다고? 응. 너 뽕 넣고 다니잖아. 야, 뭔 상관인데 뽕 얘기하지 마라. 어? 네. 사람 많다 여기에. 뽕 넣고 다니는 거 창피하냐? 어? 창피한가 보네 또. 그만해라. 응? 뭘 그만해? 한 번 더 해봐라. 그만해라. 아, 뽕 얘기하지 말라고. 어이 무서워라. 하지 마. 어,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무서워서 못하겠다 야. 너 오늘 집 몇 시에 갈 거야? 네 없을 때 갈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없을 때 가갖고 그거 좀 다운 좀 받아놔라. 예능 좀 같이 보게. 무슨 예능? 임영웅이랑 장민호 나온 건데 그거 되게 재밌던데. 그 뭐 미스터 트롯 말한 거 아니야? 아니 미스터 트롯 말고 그러면 뽕숭아학당. 야 어? 뽕숭아학당 좀 보게. 뽕 얘기하지 말랬지. 왜? 트로트 뽕짱 얘기한 거야 왜? 아 어? 그만 얘기하라고. 뽕 얘기 좀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야 그러면은 간만에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저녁이나 먹고 가게. 엄마 저녁 먹고 오래. 내가 니랑 왜 먹냐.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더 맛있겠다. 아 그래? 사주려고 했는데. 뭐 사줄 건데? 짜장면. 또 짜장면이야? 지겹다 지겨워. 아유 그래? 지겹다. 야 너 짜장면 안 먹을 거야? 어 안 먹어. 그럼 너 그거 먹어. 그럼 너 그거 먹어. 먹어. 짬뽕. 야. 응? 왜? 하지 말래? 아 짬뽕 안 먹어? 아 어? 하지 말라. 뽕! 뽕 하지 마. 아유 왜? 야 그러면은 그거 먹던가. 탕수육 사줄게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어. 나쁘지 않은데. 탕수육 너는 부먹이 좋냐 찐먹이 좋냐? 당연히 야, 그거는 잠깐만 이거 동시에 얘기하기 어때? 오빠랑 동생이랑 얼마나 이 궁합이 잘 맞나? 아 유치하다 진짜. 어? 하나 둘 셋 찍먹 찌찌뽕. 어? 야 너도 찍먹이야? 야 아, 똑같았구나. 응? 다시 말해봐. 뭐라고? 다시 말해 뭐라고? 어. 찌찌뽕. 아 하지 말랬지. 야 찌찌뽕이 왜? 어 찌찌뽕이 왜? 진짜. 나 여기까지 왜 부른 거야? 다음 주에 아빠 생일인 건 알고 있냐? 아빠? 어. 알지. 그래서 니랑 같이 선물 사러 왔지. 나는 고르고 니는 카드로 계산하고 그러려고. 알았어 알았어. 야 뭐 사지? 뭐 생각 좀 해봤어? 글쎄 뭐가 좋을까? 야 아버지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시잖아. 건강식품 좀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건강식품? 어. 뭐 비타민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어떤 거? 꼬치뽕. 왜? 제발. 왜? 어? 입 좀 조용히 해, 닥쳐. 왜? 응? 좋은 말 해. 아빠 꼬치뽕 사주지 마. 내 지금 웃는 모습을 하고 있지? 꼬치뽕 너 사줘? 세상 뽕은 다 네 거야? 아우 그만해. 어? 어 야, 너 하니까 갑자기 여기 불이 꺼졌어 지금. 그만해. 어? 야, 너 땅이 울리나 보다 야. 어? 야, 아까부터 누구랑 그렇게 톡을 하는 거야? 너 네가 뭔 상관인데? 남자 생겼냐? 일이 남자가 없는데? 남자가 생기든 말든 신경 꺼라. 아니, 괜찮은 사람 좀 소개 좀 해주려고 했지. 네가? 소개팅. 어. 괜찮은 사람 있냐? 치과 의사. 치과 의사? 어. 야,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집도 있어. 집도 있다고? 어. 괜찮지? 나쁘지 않은데? 괜찮지? 어. 그런 사람이 네랑 친구라고? 친구는 아니고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 어. 너보다는 네 살 많아. 네 살이면 궁합도 안 보는 나이 아니야? 그치 그치. 딱 나네. 어, 괜찮지 않아? 어. 어, 좀 만나갖고 좀 서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고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 또 뭐 없냐? 뭐? 뭐 있는데 그 사람? 아 그 사람에 대해 얘기 좀 더 해줄까? 어 좀 더 해줘. 그 사람이 어. 갔다 왔어. 군대까지 갔다 왔어? 아니 아니 결혼을 한번 갔다 왔어. 장난 아니야? 그 집이 있거든. 야. 그 와이프의 이제 전 와이프가 살고 있는데. 장난 아니야 뭐. 그 집 빼면 내가 거길 왜 가? 네가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내가 너를 믿은 내가 바보 다 바보. 응? 결혼 갔다 온 게 싫으면은 거기 갔다 온 사람은 어때? 어디? 깜빠 갔다 온 사람. 야. 일곱 번. 일곱 번 갔다 온 사람. 장난 아니야? 적당히 해라 좀. 어? 아유, 야 소개해줄게. 아유 진짜. 집에서 오긴 했지. 가방 줄이 얇은 거냐? 네 어깨가 그래. 두꺼운 거냐? 야. 어? 왜 왜 왜? 뭐. 요새 못 맞았지? 안 맞았지?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야. 너도 너, 너도 깜빡한다. 아, 간다. 야, 아. 너 이거 녹화한 거지? 나 이거 당근에 판다. 당근에 판다 이거. 어, 아, 팔아야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어때요? 쌈구 형 재밌죠? 쌈구 형. 너무 웃겨갖고. 네. 네. 오빠 있어요? 아 오빠는 없고 언니 있어요. 몇 살 차이에요? 한 살 차이. 어, 그럼 좀 싸웠겠는데? 야, 엄청 싸. 머리 구덩이 많이 잡았겠네. 네. 맞아요. 몇 살 가장 최근에 싸운 게 언제예요? 어제요. 아침에. 아침에. 언제 네. 싸웠어요? 저번 달인가? 저번 달? 아니다. 저번 주에 싸웠어. 너무 확 오는데? 좀만 더 생각해봐요. 네. 어제 아니죠? 어, 저번 진짜? 주인데 네. 약간 그냥 전화하다가 네. 그냥 뭐 조금 기분이 상했는데 어. 말투 때문에 상해서. 야, 말투가 왜 그러냐? 말투가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거슬린 거야. 그냥 언니랑 싸우다가 야,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아, 무조건 나오죠. 야, 왜 그렇게 말해? 이러면서. 어. 야? 여기는 밑에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몇 살 차이? 저는 밑에 네. 동생이랑 깜짝 놀랄 준비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오 진짜요? 아, 네. 네. 막내가 4학년이죠. 막내가 4학년이고 둘째가 고1. 17살. 그럼 17살하고는 안 싸워요? 걔랑 좀 많이 싸우죠. 어 싸움이 돼? 언니가 무조건 이기잖아. 근데 걔가 좀 말을 안 들어요. 네. 옷 같은 거 그냥 다 가져가라 그래요. 요즘에는 아~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막 화장품 이런 것도 다 가져가고. 어? 벌써? 네. 아니 공감 있어요? 아니 원래 언니 거는 아 내 거야? 같이 쓰는 거라고 남동생이나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오빠는 있고 싶어요. 스타즈 같은 오빠? 네. 아, 저는 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방금 약간 상황을 보니까 약간 조금 네. 네,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걸 보고 원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켜주는 약간 그런 거. 그거 애인이 하면 되지. 애인이 하면 되지. 근데 가족이랑 조금 다른 거. 가족이라 남자친구 데리고 와도 저런 애 만나지 마 막 이런 거. 그쵸. 약간 좀 봐주면서. 네. 근데 오빠가 너무 좋은데 나는 너무 좋아요 남자친구가. 오빠가 저 사람 만나지 마. 안 만날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럼 저희 오늘 이거 찍은 거 영상 네. 유튜브에 좀 업로드를 해도 될까요? 네. 웃으시고 이렇게 괜찮았어요? 네. 불쾌한 건 없으셨죠? 오늘 좀 부어서. 본인 얼굴이 불쾌하다. 혹시나 이상할까봐. 본인이 좀 부어서 나올까봐. 내용이 불쾌한 게 아니라 본인 얼굴이 불쾌하다. 아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출연료를 좀 챙겨드리도록.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